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윤석열,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를 발표하면서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이번 단일화를 야합이라고 비판했고 지역을 찾은 송영길 대표는 말바꾸기와 반칙을 심판해달라며 호남 유권자들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.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.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표된 야권 후보 단일화.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. 단일화가 이미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최근까지 윤 후보를 겨냥해 무능한 후보라며 날선 발언을 이어왔던 상황이라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.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 교체가 실현될 것임을.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맞이하게 된 민주당은 이번 단일화를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하며 평가절하했습니다. 전남 동북권 순회 유세에 나선 송영길 대표 역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다당제를 주장했던 안 후보가 결국 양당제에 굴복했다며 말 바꾸기와 반칙을 국민들이 바로잡아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단일화로 윤 후보 측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한 송 대표는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호남인들이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위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더욱 확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. 갑작스럽게 발표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전남 지역 297개 투표소에서도 토요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. 이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둘째 날인 토요일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투표장에 도착해야 하고 투표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. 18시 이전에 해당된 사전투표소 오셔가지고 투표한 후에 뭐 별도 다른 장소로 가시지 마시고요. 바로 본인이 있었던 귀가 장소로. 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 투표 인증 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올리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직접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.